내 살아온 세월을 누구한테 말할 것이며, 그죠? 네네. 내 마음이 석탄 백탄이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했고, 내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나를 돌봤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건사해줬니? 내 혼자서 발버둥치고 발버둥치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남편복도 없다, 네, 내가 맞아요. 무슨 복이 있어서 살아왔겠니? 그지? 네. 근다고 우리 엄마를 바라보자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품에서 키울 수도 없고, 맞아요. 그저 나중에라도 한번 들여다볼까, 찾아를 볼까 하는 마음에, 항상 마음속에 돈만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어야 내 자식을 찾아서라도,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렇게 결혼 됐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그저 나라는 사람은 없어. 나보다는 나중에 새끼 찾을 생각에 엄마가 열심히 살았대. 근데 이제 와서 찾자니. 이혼했어요? 네,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우리 이혼했어. 기준님도 고집이 너무 고집 세서 세요. 내가 너무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눈이 맞아요. 안 감겨.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내가 팠어. 맞아요. 맞아요. 새끼 생각했으면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 제 나, 생각만 한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괘씸한 생각에. 다 버리고 나왔는데 뒤돌아보고 하니, 이제 와서 새끼가 잘 컸나도 궁금하고, 찾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나를 받아나 줄까, 나를 알아나 볼까. 네. 솔직히 엄마가 내 몸이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갈 돈을 아껴서라도 내 새끼 주려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많다. 근데 그 돈을 모아놓고는 아무 뭐하니? 내 마음이 아무 데도 둘 곳이 없어. 그 자식 생각에 항상 가슴에 내가 있죠. 또래 아이들만 봐도 맞아요. 그때 해마다 맞아요. 내 새끼들 갖고, 내 새끼는 잘 크나 싶고, 그렇죠. 내 새끼도 저만큼 컸겠다. 저. 찾아가 볼 용기도 없고, 용기가 면도 없었어요.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돈이 없어 못 갔고, 뭐라도 하나 내가 나타나서 엄마다 이렇게 하면서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보태줄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용기가 없어 못 간다. 그래도 엄마야, 한번 새끼를 찾아봐라. 찾아가서 그래도 내가 이제 와서 엄마다라고 얘기하기는 미안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못다 해준 정이라도 조금 베풀어 줄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이라도 풀게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살고 있죠. 제가 저한테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만나면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너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너한테 이렇게 좀 항상 물려주고 싶은 물질적으로라도 나중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나도 고집도 세지만 나의 신 가물도 많은지라. 계시죠?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집안에 목에 십자가를 건 분은 없는 걸로 보이고,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엄청 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손들도 엄마가 그냥 쉽게 푹 이게 아니라 되게 많이 기원하고 빌고 빌어서 내 새끼를 낳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내가 신의 기운이 많다 보니 무당집은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그래도 좀 빌고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력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지라, 사람을 네. 나만 믿어, 기준님은. 그러다 보니 고집세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고력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내그 고력을 생각하면 아주 한이 처진다, 그지? 그래서 내 자식들은 그 신의 기운이 안 갔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땐 자손들이 아주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용기 내고 힘내서 네. 새끼 찾아보세요. 요즘은 뭐 시스템도 잘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 엄마 원 풀고 한 풀면 될 것 같아. 그게 원 풀고 한 푸는 거지 뭐야, 그지? 내가 홀로 눈물 지새고 눈물로 지샌 날들이 얼마나 많아. 많죠. 응? 내가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은 어딘지라도 찾고 싶었던 내 자식인데. 자식은 그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엄마. 그럼 자식이 계속... 안 본다 소리는 안 할 것 같으니 내가 그래도 용기 내서 첫 밤부터 우리 엄마 이러진 않아. 그렇겠죠.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어, 그러니 엄마가 다 감수하시고 한참 손갈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눈물로 지샌 날들을 그 자손들은 알지 못해요. 단지 버리고 갔다라는 생각만 더 강하니 엄마가 그래도 용기 내고 힘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 엄마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여기저기가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옵니다. 어깨 쪽으로, 허리 쪽으로.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병이 들어오니 오랜만에 만나서 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조금 몸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선가 우리 엄마도 많이 빌고 사셔야 되고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키우진 않지만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가 빌고 살아야 그래도 내 자손들이 조금 편해질 그 아빠가 엄청 내 새끼를 이뻐해서 챙기고 살았을 사람으로는 안 보여.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라도 내 자손도 좀 잘 되라고 그렇게 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엄마. 제가 요즘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 속병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겁이 나서 병을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속병이 아주 크게 나왔다 소리는 안 나.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좀 치료를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내가 조금 그냥 괜찮겠지 간 세월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도 내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병원에 다니세요. 아셨죠? 네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사를 7080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허가가 그 노래를 못하게 하는 장소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업종을 그냥 편하게 그냥 포장마차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하고 맞을지. 술장사, 물장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의 기운이 많다고 엄마도.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내가 풀고 살아야 돼. 베풀고 살아야 되고. 업종 변경은 가능해요. 엄마도 할 수 있고. 우리 엄마 막 퍼주고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요. 퍼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 그거 그렇게 해서 가시면 금전에서는 엄마가 막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해왔던 만큼 이제는 좀 나아. 아, 이제부터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돈을 못 벌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이제 포장마차 쪽으로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엄마가 안주나 이런 거 연습하고 아니, 전혀 만들고. 틀려요. 틀리더라고요. 안주 자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써. 사람을. 사람을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아니요. 동업 안 돼요. 안 돼요? 네. 엄마 동업하면 다 줘요.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가 결론이 났는데. 결론 지어놓고 여기 왔어? 아닌 걸로 보여요. 동업은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럼 월급을 주고 써요? 차라리 그게 엄마가 나아요. 엄마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동업하면 엄마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속이 터져서 못 살아. 이 사람이 지금 양띠거든요. 남자.
전동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네. 우리 기주님이 손해를 많이 보실 걸로 보여요. 제가요? 예. 물급 쓰고 쓰는 건 괜찮고요? 네. 그쪽에서 욕심을 부릴까요? 그쪽에서 욕심을 부릴까요? 우리 가게를? 나중에? 그 장사가 되면 엄마는 분명히 시끄러운 게 싫어서 손 털고 아유 이러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안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고 내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누군가를 써서라도. 근데 엄마가 뭐 어디 가서 아주 크게 막 할 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막 간판이니 뭐니 다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건 이따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 동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되네. 그거 막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식은 찾아보시고요. 네. 내가 그래도 내 건강 쪽으로 조금 챙겨서 가셨으면 건강,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조금 힘든 것보다는 조금 편할 시기가 왔어. 그래. 엄마 그리고 술 장사 아니면 엄마는 할 게 없어. 그게 맞아요. 아니면 밥집을 해도 엄마가 다 퍼줘야 돼. 그래서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거, 내 자식들한테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신의 기운을 그렇게 해서라도 베풀고 살아요. 베푸는 걸로 해가지고요. 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거 이따 끄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동업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아셨죠?